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온 서미화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비롯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립을 위해 이 활동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정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 2020년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네 번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서미화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 후보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입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는 후보 당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걸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 입성 시 첫 번째 의정활동은 이런 이동권 관련 공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하철 장애인들의 그 기본 권리를 요구하시는 시위를 통해서 서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서로가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방해되고 저해되는 게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혐오를 정치에서 혐오 정치를 마무리 짓고 모두가 존중하는 사회, 좀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좀 시민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슬로건으로 냈던 것이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것은 장애인만 좋은 이런 사회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좋아지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제가 혐오 정치를 좀 끝내는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혐오가 사라진 세상, 장애인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세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선인께서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현 시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동권, 또 이동권 외에도 교육권, 노동권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제도의 확대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시급해요. 어떤 심한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시급한 사안이라면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제도의 확대를 또 국회에서 제가 제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마지막 순서가 왔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한 지가 600일이 이렇게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정치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정치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가 혐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치가 해결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우리 사회가 모두가 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에 나오신 장애인분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빨리 해결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서미화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